의왕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의왕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는 제3대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3월 10일 제32차 현장 행정의 날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정 뉴스 구도아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앙상하던 가지마다 꽃망울들이 맺혀 화려한 개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윽한 꽃향기를 기다리며 2021년 3월 3차 의왕시정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의왕시의회는 지난 3월 9일 개회한 제274회 임시회의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미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의왕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두 건과 시에서 제출한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3건, 기타 3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요.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임시회 안건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신호선, 민간투자시설 사업에 의왕역 추가정거장 설치 제한 양해각서 동의안입니다. 의원들은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건의를 이어갔습니다. 윤미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왕시의 염원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의왕역 추가 정차를 위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며 집행부에서도 광역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윤미경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봄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부곡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백운 커뮤니티센터, 롯데 쇼핑몰 건설 현장, 갈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 등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왕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는 지난 3월 9일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제3대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 윤미경 의왕시의회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그리고 시도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취임식과 함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제3대 상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박용술 회장은 부곡 도깨비시장 상인회 제2대 회장을 거쳤으며 그동안 롯데마트 상생협약, 시장 내 그늘막 설치, 주요 기관과의 자매결연 체결 등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박용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곡 도깨비시장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곡 도깨비시장 경쟁력 강화와 상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전통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상인 회장님을 비롯한 상인분들의 노력이 컸다면서 시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재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3월 10일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생활 밀착형 현장을 찾아가는 제32차 현장 행정의 날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현장 행정의 날 행사에서는 지난 2월 6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진행한 2021년 시민과의 대화 시 접수되었던 민원사항에 대해 건의한 시민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이날 갈미 한글공원과 민백공원 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현장, 인덕원 3호아파트 옆 하천 현장, 오전초등학교 인근 보행도로, 왕국천 산책로 환경개선 필요 현장 등을 관계 공무원과 함께 점검했는데요. 오전동 서해그랑블 인근 공터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오전동 주민자치회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하는 등 지역의 문제점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날 현장 행정의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인해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방역의 일환으로 산책로와 등산로, 체육시설 등의 시설을 재정비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더불어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1월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운동인 고고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탈플라스틱 실천 약속을 본인의 SNS에 올리고 다음 도전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상돈 시장 역시 이번 고고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장 김상돈입니다. 환경부에서 시작된 탈플라스틱 SNS 릴레이 고고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고 챌린지 구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투명 페트병 혼합 배출하지 말고 아이스팩 재사용 실천하고 시민 여러분 제가 외친 구호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왕시 관내 기업의 구인구직 소식 및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의왕 알림이 시간입니다. 중앙도서관 상반기 정기 강좌에 대한 안내입니다. 강의는 3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운영되며 영상 편집, 과학 교실, 리더십 강좌 등의 아동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 프랑스 자수, 패널 시어터 지도사, 글쓰기 강좌 등의 성인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왕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 독서진흥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께해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환경과 혹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견은 의왕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및 동주민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민원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제출 기간은 공동주택의 경우 3월 24일까지, 개별주택의 경우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세정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개인 안심번호 도입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 가능한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개인 안심번호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며 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의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 소식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장인 주식회사 스마트 일렉에서 마케팅, 홍보, 기획 직원을 모집합니다. 태양광 충전기 제조업장인 주식회사 요크에서 회계 경력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교통 신호기기공사 및 일반전기 공사업장인 주식회사 진우산전에서 고속도로 터널관리팀 전기직 종사직원을 모집합니다. 의료용기기 제조업장인 주식회사 오비스텍에서 생체 고분자 연구개발 사원을 모집합니다. 구인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의왕 일자리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들이 편리함이라는 이면 속에 우리 삶의 터전을 급속도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에서 시작된 탈플라스틱 실천운동인 고고 챌린지가 SNS를 통해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활용품과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거부하는 등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생활 속 탈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의왕시정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